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데, 과연 왜 대장동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 이모 씨가 지난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12일 이씨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양천경찰서는 오후 8시 35분쯤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 누나는 동생이 사흘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에 경찰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숨진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생수병 여러 개 있었지만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할 무슨 유서, 약물, 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다고 이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 씨가 건강 문제로 숨졌을 가능성, 자살 또는 타살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부검을 진행한 뒤에 사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씨 유족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후에 고인이 민주당 등 굉장히 고소고발로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생활고로 인한 비관 자살은 가짜뉴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굉장히 정의롭고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건강에 문제는 없고 당뇨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뭐 있다고 해도 그렇게 심한 당뇨도 아닐진데, 예? 그렇게 모텔에서 그렇게 죽어간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씨는 작년 12월에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딸, 아들 결혼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 하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그 자살하기가 쉽겠습니까? 글쎄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날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뭐라고 했느냐?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고인은 지난해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고, 사법 당국이 이를 수사 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씨 유족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신에 대납 녹취 조작 의혹으로 정정 보도해달라고 한다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지 않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원으로 활동했던 이 씨가 작년 10월에 제기했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 부부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S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측 법률지원단장직을 맡았고, S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씨는 이 변호사 지인인 최모 씨로부터 23억 원 수임료 얘기를 들었다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 변호사와 최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년 5월 최 씨가 변호사를 구하던 이씨 지인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자고 하면서 대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원래 저한테만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녹취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씨가 이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 상담을 하면서 20억 원 주식 얘기를 꺼내자 이 변호사가 네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태영 변호사 측은 전환사채를 받은 적이 없다. 언급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수임료를 계좌로 받아 세금 처리했다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씨의 의혹 제기 직후에 친문단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위 깨시연이라고 그러죠.
캐시어는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작년 9 내지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이 후보가 변호사 수임료는 3억 원 이하로 썼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 씨를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면서 검찰에 맞고발을 했습니다. 깨시언 이민구 대표는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가면은 이태영 변호사 수임료 관련 공개되지 않는 녹취가 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는 총 6개의 녹취 중에 검찰에 제공한 녹취는 총 3개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 씨가 저에게 보낼 계획이었던 나머지 3개 녹취는 고인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시영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에 참여했던 이민석 변호사는 이 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녹취 파일이 몇개더 있고 똑바로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주변에는 이 씨가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씨는 지난 2일 이민석 변호사 등과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돌솥밥하고 낙지볶음을 먹었는데 자신 앞에 놓인 식사를 전부 깨끗하게 싹 비웠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이 변호사와 사진도 찍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또 식사 다음 날인 3일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고발장을 이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줬고 7일까지 이 씨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요, 이 돌솥밥 하나 다못 먹습니다. 낙지볶음, 돌솥밥 이런 거못 먹습니다. 근데 깨끗이 비웠다는 겁니다. 근데 뭘이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해당 고발장은 이 후보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한다는 내용이었고, 깨시언 등은 7일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씨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계속 덮으려 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좀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 고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요. 이날 한 언론은 이 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몸이 아파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씨 측이 병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 이후에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암시하거나 건강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작년 12월 유한기, 김문기 씨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상당히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이렇게 유족들은 말합니다. 깨시언 이민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씨가 모텔에서 지냈다는 걸 오늘 알았는데 내게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장동 관련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늘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고 무섭다. 이렇게 내게 말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씨는 약두달 전에 휴대전화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불안 속에서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대장동에 이제 대장동 관련한 그런 분이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죽음의 어떤 검은 그림자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대장동 때문에 세 사람이나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면은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 무섭다. 대장동을 빨리 의혹을 밝혀야 되겠다. 대장동 특검을 왜안 하느냐로 귀착될 수밖에 없죠. 대장동은 빨리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지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볼때 국민들은 그 정서에서 어떠한 생각을 불러 일으킬까요? 네. 네, 검찰의 책임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검찰이 빨리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 사인을 아주 빨리 밝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뭐 다른 거다 지우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인 원래 우리 헌법의 나라를 지금 시장경제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수 없는 이 나라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해서 또 한미동맹에 의한 굳건한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도 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 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지금 여권의 공세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단일화로 해서 야권이 정권교체를 하는 그러한 소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